예전에 엿탕이라고 하는데요. 엿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남성 출입 금지라고요? 아, 예. 제주사리 TV의 정카피입니다. 아,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 조천항입니다. 아, 이곳 조천항은 예전에 육지와 이곳 제주를 오가는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바로 저 정자가 연북정입니다. 선비들이 이곳 제주로 기항 올 때 바로 이곳 조천항을 통해서 왔는데요. 지금 이곳에 있는 바로 이 정자가 연북정입니다. 사모할 연, 북녘북, 북쪽을 사모하는 정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전에 선비들이 이곳 조천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유배 와가지고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서 좋은 소식이 올까 기다렸던 바로 그런 연북정이 되겠습니다. 이곳 조천에는 또한 용천수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오늘 저는 조천에 있는 용천수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조천에 있는 용천수 풍경인데요. 용천수란 한라산과 중산간 육지에 내렸던 그 빗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곳 바다에서 바위 틈 사이로 솟구치는 물을 용천수라고 합니다. 지금 등에 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 아시죠? 물허벅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물허벅에 물을 길러서 생활했던 그런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이곳 용천수가 솟구치는 곳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렇겠습니다. 세계 그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더라도 주로 그 강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생명수가 있는 곳에 문명이 전창하고 또 문화가 그 생명수 용천수를 길어 왔느냐. 우선 그 깨끗한 용천수를 가져오느라. 빌레물, 생이물, 네, 그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바다 가운데에 이렇게 또 용천수가 있네요.
바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용천수인데요. 아, 여기서는 예, 남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목욕을 한 조근 본지 남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로 저곳이 조근 본지물 남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큰물, 예전에 엿탕이라고 하는데요. 엿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출입 금지라고요? 지금 이곳 용천수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수가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마을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솟구치고 있네요. 이곳 조천에는 전통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여행을 하면서 용천수길을 한번 여행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